저는 지금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와 있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유명한 대도서관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저녁 7시에 문을 닫는데 거의 6시 20분, 아마 30분 전에는 출입을 이제 그만다 그래서 서둘러서 가는 길이고요. 네, 이제 지중해가 이제 가까워서 그런지 바다 냄새도 좀 나고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저녁 6시 반인데 벌써 해가 많이 져가지고 어두워졌고요. 이제 거의 도서관 쪽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서관 근처에 이제 가까이 왔고요. 저기 강자가 써있네요, 강. 해가 있을 때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일정이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안타깝게 해가 진 다음에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갖고 와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저기 아래쪽에 전등이 있는 곳은 다 서가고요. 그 옛날에 만들었던 인쇄를 하는 기계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왔고요. 아까 보이던 것보다 더 많은 게 보이고 계단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로 올라오면 올수록 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위에는 이제 여기 도서관 직원분들이 일을 하시는 공간이고 여기 2층까지가 이제 공부를 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유니세프에서 기증을 한 책들인 것 같아요. OECD, 뭐 UN,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최고 천장,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갈수록 책의 수보다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한 층씩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이제 야치 익은 소인데요. 혹시 그 소일까요? 자, 여기가 도서관의 이제 외면이고요. 거대한 동그라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낮에는 자연 채광이 되는 디자인이라서 아주 효율적으로 지하부터 저기 위에 3층까지 3층 높이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다리가 이제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쪽 끝까지 가면 이제 바다가 나오는 바로 그 유명한 지중해가 보이고요. 이 지중해 앞에 이제 거대한 동그라미가 이렇게 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디자인을 누가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집트의 어떤 특징적인 상징들을 이렇게 잘 구현을 해서 곳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 미술품들과 함께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지금 이제 바람이 상당히 좀 시원하고 착잡한 게 바닷바람이라서 그래요. 지금 바닷바람의 향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대도서관입니다.